시간은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딱 7시가 되어서 이제 시작할까 여쭤봤더니 하자고 하셔가지고요.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의 김은진 기자라고 하고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있습니다. 제가 학사인데 앞에 박사님들이 너무 많이 앉아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벽에 어울리는 좋은 이야기를 좀 끌어내야 될 텐데 라는 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김재인 교수님께서 써주신 책에 보면 인간이 관계적이고 협력적인 존재다라는 말이 있어서요. 그거 하나 믿고 오늘 두 분께 기대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오늘 주인공이신 이제 김재인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이렇게 쪼개가지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제 이야기는 이따가 톡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사회로 이렇게 참석해주신 경남대학교 양승훈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양승훈입니다. 네. 네, 저는 사회자는 아니고요. 전 대담자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토론거리를 조금 갖고 와가지고 좀 얘기를 공유하고 싶고, 그냥 한 가지 소회를 이야기하자면 제가 21살 때부터 제가 김재인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천개의 고원이라는 이제 질 딜레즈의 같이 썼지만, 공저지만 하여튼 그 책을 이제 읽었던 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분을 만날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3년 전에 그 어떤 포럼을 조직하는 데 가가지고 그때 처음 뵙고서 제가 약간 좀 뭉클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 성덕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오늘 뭐 이렇게 신랄한 대화보다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만한 재밌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끌어내는데 제 역할을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이야기를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론자인데 제가 사회자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사실 사회가 딱히 필요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김재인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이제 풀어내시는 방향이 있어가지고 적절하게 어떤 질문을 드리고 혹은 양승훈 교수님한테 턴을 넘기는 방식으로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워낙 뭐 말씀들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소감을 이야기 드리면 제목만 봤을 때는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다 그리고 엄청 시의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많이 팔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리고는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들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더 널리 좀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진심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쉬운 질문부터 드리면서 근데 생각은 얼마나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AI의 빅뱅이라는 단어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게다가 지금 주제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생성 인공지능과 인문학 레센스라고 해서 만만치 않겠다라는 마음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네, 이거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결국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인간은 무엇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대접받거나 혹은 기능할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도 연결되는 실제적인 질문은 인간이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고 안 되나요? 생목으로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고가 나줘야 이게 행사가 네. 이제 빛이 나고 이제. 네, 제대로 좀 확인을 했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뒤에 잘 들리시죠? 네. 네. 행사 진행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간단한 이제 저작, 푸신쿠네요. 네. 간단한 저작 프로필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책에 대한 이야기로 좀 들어가고 그 이야기들은 특히나 이제 양수홍 교수님한테 더 인사이드하게 맡기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신기했던 게 김재인 교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과학자와 발명가가 꿈이었었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문예지를 하면서 약간 삶의 전환점 같은 걸 맞이했고 그리고 대학 가서 철학을 전공했는데 지금은 또 이 과학기술과 철학의 접목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삶의 계절이 그렇게 자꾸 바뀌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 저는 바뀐 게 없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되게 애매한 삶을 살았고요. 사회가 저를 자꾸 규정을 하면서 때로는 뭐 문과 때로는 이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제가 이제 어디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 한 최근 30년을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예술 철학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철학 이 두 개를 그래도 제일 파고들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범위 내에서 예술과 기술 범위 내에서 두루두루 이제 살다 보니까 모난돌이 정맞고 그러다 요즘 융합의 시대 뭐 이러면서 다시 이런 사람 없구나 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렇게 네, 별로 변한 거 없이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문의 어떤 현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책에도 보면 이제 문이과 분리가 얼마나 이제 문제인지에 대한 지적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도 참 제가 그런 프라임에서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또 이제 책 표지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자기소개가 하나 있거든요. 콜렉티브 휴먼 알고리즘 AI5의 창립 멤버. 사실 이렇게만 들어서는 이거 약간 가늠이 안 되는데요. 이 자기소개는 어떤 것인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최근에 인문학, 이제 이 책 제목에도 인문학 르네상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같은 시대야말로 인문학이 더 힘을 발휘하고 인문, 예술 이런 영역들이 더 의미를 이렇게 사회에 증명하는 그런 뭐 증명한다는 게 꼭 뭐 이렇게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그 제 역할을 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뭐 그럴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때마침 저기 지금 김만건 선생님 비롯해서 일단 창립 멤버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는 500명 생각하는데요. 그럼 AI 5인가요? 아니요. 창립 멤버니까 5명 일단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가자. 그런 어떤 인문학과 뭐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인문학의 의미 이런 것들을 밝히는 그런 회사이자 단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로까지 예, 기능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네, 우리 사장님은 저기 김만건 교수님이시고요. 7월 1일 예정으로 지금 인설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단독 뉴스. 네. 그리고 이제 책 제목에서 제가 약간 쫄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왜 이제 책 제목을 AI 빅뱅? 물론 그 책 내용에도 보면 이제 약간의 비유가 있긴 한데. 어떻게 고민을 해서 뽑은 제목인지 궁금합니다. 아니 술 먹는데 김만건 교수님이 AI 빅뱅이다 이건. 그래가지고 그냥 사장님의 역할이 너무 큰 지분이 모든 걸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챗GPT 열풍이잖아요 요즘. 근데 저는 뭐 그 열풍은 가을이면 이제 식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좀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이 지형 전체가 인공지능이 분명히 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점인 건 맞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챗GPT라는 말을 제목에서 처음부터 빼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겸사겸사 다른 어떤 인공지능들의 발흥, 특히 생성 인공지능으로 얘기되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등장하는 이 시점, 그거야말로 AI 빅뱅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단순히 이제 우리 대표님이라서가 아니라 받아들일만 하니까 받아들인 제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굉장히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의적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굉장히 빨리 나온 책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챗GPT를 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는지 그리고 좀 최근 상황이 염두에 두고 들어가기까지가 가능했던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제 패친들은 아시겠지만 딱 보름 동안 집필을 했고요. 안 챗GPT인가요? 그리고 한 달 반 동안 출판사에서 책으로 이렇게 실물로 만들었습니다. 총 2개월 걸렸는데요. 어디 딴 출판사 가서 얘기하면
저자들이 제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막 뜯어 말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근데 실제로는 이제 앞 책인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이 책을 이제 2017년에 쓰고 나서 그 후에 계속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변화하는 거를 제가 지켜봤고 뭐 한 3년쯤 전에도 이제 GPT라는 게 등장했는데 이 철학하는 인문학하는 이 사람들이 이거 등장한 것도 모르면서 지금 어떡하냐 한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간 동안 계속 정리해 왔던 작업들이 있고 발표했던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지금 시점에서 그 전체를 좀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그걸 정리한 기간이 보름 정도 그러니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정 교육을 하면서 이제 5월 초까지의 현황을 참조하면서 책에 그 담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 이렇게 나왔다. 그죠. 오래 준비했다. 그러니까 실제 쓴 시간은 그렇지만 준비한 기간이 훨씬 더 길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책에 대한 책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남수원 교수님이랑 좀 더 들어가는 시간을 바로 다음에 할 건데 책에 관련된 간략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이 책을 좀 주요 타겟팅에서 쓰신 독자층이 있으실까요? 인간이요. 아, 어디서든 질문이었습니다. 네, 책의 구성이 크게 두 토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생성 인공지능의 특징이 인공지능이 창작을 한다, 생성한다 이런 전 믿진 않지만 하여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접 그 결부되어 있는 당사자는 두 분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 기자님도 마찬가지고 교수님 마찬가지지만 직접 글을 쓰고 하는 이 창작 넓은 의미의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 이 두 부류가 당장 이렇게 어떤 충격과 그 뭐랄까 놀라움 이런 데 이제 휩쓸리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그 두 영역의 관련자들 결국 인간이죠. 네. 모두가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좁게 그냥 창작 교육 요것만은 아니고 좀 넓게 이 우리가 다 거기에 그 창작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활동이 다 관여하고 있다라는 걸 자각하면서 느낀다면 모두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국 책 전체를 포괄하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앞으로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해봐야 될 주제를 넘어서 일상이 되는 주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책과 관련해서는 챕터별로 또 이렇게 짚어줄 부분들이 있으시다고 양수은 교수님께서 아까 네. 시작 전에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그럼 그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네, 뭐 챕터별로 짚는다기보다는 문제의식이 조금 이게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묶어서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일단 이 책 제목이 이제 우리 생성 인공지능과 인문학 르네상스라는 부제가 지금 책에 붙어 있잖아요. 이제 주제는 AI 빅뱅이고. 근데 이게 책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사실 두 가지 이야기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AI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지금 신드롬이죠. 지금 사실 연초부터 난리가 났고 아까도 교보문고를 갔다 왔는데 광화문점에 가면 매대 하나를 다 그냥 그 챗GPT 관련된 책들이 지금 가득 채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들을 보면은 한 두세 가지 테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술자들이 쓴 기술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뭐지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거하고 이제 우리의 투자 전망이나 혹은 이제 경제 전망 이런 거 엮어서 하는 고루한 담론이 있고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적 논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게 김재인 선생 말고도 몇 분이 이제 그런 작업하는 분이 계시나 사실은 굉장히 이 책이 이제 저는 귀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은 것이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뭐랄까요 AI에 대해서 뭐 챗GPT, LLM이든 그 기존의 이제 AI든 그냥 이미 망했다 약간 이런 전조로 쓰는 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왔기 때문에 이제 노동의 종말도 왔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뭐 그러니까 섣부르게 바로 뭐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고 말을 하거나 혹은 뭐 우리는 이제 진짜로 인간이 로봇에게 지배당할 그 순간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점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 책의 굉장한 장점은 지금까지 나온 기술 담론의 언어들을 이 문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톤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전 아까 말씀드린 그 비관론하고 좀 다른 것은 그분들은 기술에 대해서 또 과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잘 과정적으로 보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책이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읽혔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앞에 AI 얘기를 오늘 길게 하는 게 좋은가요? 뒤에 인문학 르네상스가 더 중요한 얘기인가요? 저는 사실은 인문학 르네상스 얘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더 많이 하기는 좀 했어요. 예. 근데 그건 이따가 이제 그 얘기는 좀 하고 일단 AI 얘기부터 하면 이제 저도 잠깐 대담자니까 제 소개는 했지만 그래도 하자면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과목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사회조사 방법론을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에서는 주로 질적 연구를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인터뷰도 좀 시켜보고 그 다음에 집단 FGI라고 하죠. 뭐 그래서 FGI는 어떻게 하고 참여 관찰은 어떻게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이제 우리 사유와 관련되어 있는 질적인 연구는 뭐 해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 제가 또 강의하는 건 통계거든요. 예, 통계도 가르치고 코딩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또 느끼는 감정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제가 전공이 세 개가 학사, 석사, 박사 다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치학을 공부하고 문화인류학을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과학기술학을 공부해가지고 최종 학위는 공학박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하여튼 근데 이제 그 좀 관찰하는 게 재밌긴 하지만 하여튼 또 이 통계에 대해서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이 보는 뷰는 또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공부하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보시면서 어떤 단상을 하셨을 때 이따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이 책을 보면서 AI에 대해서 이제 이 김재인 선생님 AI 빅뱅에 다루시면서 하는 건 굉장히 그 AI를 실제로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혹은 ChatGPT를 가지고 어떤 질의를 해가지고 답을 뽑거나 혹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숨겨진 전제들이 많아요. 그냥 될 거라고 보는 이제 굉장히 사실 순진한 생각이긴 한데 그 기술자들의 뭔가 이 합리성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진단을 해주신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거였고 그래서 뭐 그런 거겠죠. 이제 처음에 AI에 이제 처음에 절반은 우리가 AI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고 있지만 사실은 요 것들이 어떤 함정이 있는지 이 논의 안에 빠져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재현하고 복제한다 한들 거기서 무엇이 빠져 있는가 예컨대 뭐 예술 활동이란 건 그 과정까지 예술 활동이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누가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거기서 주체성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는 할 수 없죠. 만들어 나왔는데 만들어져서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의도 같은 거는 사실은 코멘드를 준 사람이 오스십이 오히려 있고 AI 자체가 그 자체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가치평가, 가치창조라는 점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는가 질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가 그려내는 그림들의 찬탄을 하는데 사실 찬탄이라는 게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인데요. 그 AI에 대한 책들이 되게 많은데 그 개론서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인간이 빠진 함정 중 첫 번째가 뭐냐면 의인화한다는 거예요. AI가 하는 모든 행동이 얘가 어떤 의식적인 활동으로 뭔가를 설계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뭔가 이 시행착오도 인간처럼 하고 결과도 난다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잘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I는 뭘로 만들죠 우리? 예, AI는 뭘로 만들죠? 예? 코딩하잖아요, 코딩. 예, 코딩하잖아요. 그 완전히 언어잖아요. 사실은 프로그래밍 언어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언어를 자연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도 언어인데 하여튼 근데 이제 사실은 누구도 이렇게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AI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이 언어가 갖고 있는 화용론적 의미를 가지고 지금 GPT라는 모델은 굉장히 전개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들레즈 가따리의 논의를 가져오셔서 이제 화행적인 거 우리가 뭔가를 말할 땐 지시하는 바가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통해서 해석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언어를 가지고 지은 집이라는 측면에서 그 화행적 성격이 없는 언어라는 측면에서 일단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언어로 포착할 수 없는 이 감각들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그게 모두 모였을 때 사실은 실체가 된다는 어떤 그러한 이제 관점에서 본다면 얼마나 이게 피상적인 세계를 AI가 다루고 있고 우리가 쫄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다른 의미에서 이제 다른 의미를 찾다 보면 AI가 다 커버하지 못하는 구라를 이해시킨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거, 이제 AI가 할 수 없는 게 스스로 평가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다. 이제 왜냐하면 그 기준 자체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으나 기준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AI 스스로 AI가 기준을 만들고 또 평가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기준은 인간이 주거든요. 실제로 그 뭐죠? 제가 볼 때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일이 사람의 일 중에 없어지지 않을 일이 뭐냐면 AI가 고장 나면 누가 고쳐야 하죠? 이게 디버깅을 하는 디버깅 머신이 있긴 한데요. 디버깅 머신이 고장 나면요.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인간의 개입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ChatGPT 현상으로 뭔가 이제 빅뱅이 물론 일어나긴 했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땐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빅뱅이 아니고 AI에 대해서 인간들이 이제 뭔가 질문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빅뱅이라는 의미로서 이 책이 굉장히 읽혔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네.